프랑스에서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극우 집권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과 직접 맞서야 할 기존 정치 세력은 균열 양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 리포터입니다. 지난 15일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와 리옹 등 전국 150곳에서 극우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이끈 노동총연맹은 파리에서만 25만 명, 전국에서 64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고 조기 총선을 앞두고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자 경각심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Donc il faut que les gens se décident à aller voter, fassent leur choix en conscience pour éviter de se réveiller avec la gueule de bois le 8 juillet. 제24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도 극우 집권 저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과거 19년 넘게 자신이 지역구로 삼았던 프랑스 중부 코레즈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Nous devions faire barrage à l'extrême droite et ouvrir un chemin d'espérance. 하지만 정치권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출마에 냉담합니다. 임기 말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 정권을 내주었던 전직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혼란만 더해주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 개 좌파 정당이 연합한 신인민전선은 현재 공천 문제를 놓고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파 정당도 당대표가 국민연합과 연대를 시도하다 제명 위기에 놓이는 등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L'exclusion, pas seulement en tant que président, mais en tant qu'adhérent d'Éric Ciotti, ainsi que de toutes celles et ceux qui accepteront le soutien ou l'investiture du Rassemblement national. 선거전이 극우와 좌파의 이파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중도 세력인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연합은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30%대, 신인민전선은 20% 중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여당연합은 10% 후반대로 3위에 그쳤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